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화웨이를 또 저기 그 90일 연장해 준 거죠? 네, 그게 네, 예. 연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해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90일간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연장을 하면서 그 코멘트가 있었어요. 코멘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대체제를 찾기 위한 그 기간을 더 준 거다. 그러니까 뭐 지방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상무부가 그 발표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웨이 관련 기업 46개를 또 추가적으로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일단은 90일간 시간을 더 연장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해석하기도 좀 힘든 거죠. 이게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하웨이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지난주 주말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었고 그 관련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트럼프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실적으로 미국 증시가 그 시간 외로 올라갔던 요인은 트럼프하고 팀쿡하고 만난 거.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의 관세 뭐 없다. 뭐 근데 애플은 있다. 뭐 그것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이너스보다는 애플의 추가적인 관세에 관련돼서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 시장에서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상무부의 하웨이와 관련된 코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발표들이 많았거든요. 보도들이.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레디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전화통화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더 좋다. 내용 자체가 더 좋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10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그 전화통화를 추가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중국 애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협상을 할 거다. 긍정적으로. 그런 코멘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커들러가 지난번에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중산층에 대한 관세, 아니 관세래 세금. 세금. 세금 감면, 10% 감면에 관련돼서 그 검토하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중산층만 해주는 거예요? 네, 중산층을 어떻게 뭐 조율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세제 개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돈 있는 부자들만 더 크게 이득을 받고 뭐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는 일단은 발표는 하겠지만 이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미국 또한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ECB도 뭐 바주카프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유로존 그 다음에 거기다 미국까지 이 지금 그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후반에 2시부터 이때쯤 돼가지고 살짝 밀렸던 요인은 뭐였냐면요. 이게 밀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게 살짝 밀렸었는데 이거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는 뭐냐면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이슈.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뭐 다른 때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뭐 그 얘기했던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뭐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80년대하고 90년대 때는 경기 침체를 안 갔어요, 미국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80년대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쪽에 망가졌고요. 90년대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망가졌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 망가질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미국 증시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게 미국은 안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신흥국 쪽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당시가 이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한참 기지개를 펴고 피기 시작하기 직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던 경박단소한 산업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개시가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번영을 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흐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야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이슈가 이제 막 불거지고 있을 때 시장에서 좋게 해석되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특히나 연준의 적정 금리 인하 정책들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다음에 어제는 오늘 새벽에는 뭐 일부 몇발 상향이 보스턴 연은 총재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25bp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고 강력한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이런 총재가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그와 관련돼서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 또한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CME 페드와치에서는 그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거긴 한데 올라갔던 요인들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됐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미국만의 경기 부양 정책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뭐 통과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그 정책들에 의해서 올랐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 이후에 달러화가 갑자기 강세로 확 돌아섰고 우리나라 야간선물을 비롯해서 MSCI 그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타 그 뭐냐 브라질 회화라든지 남아공 난두화 그 다음에 역외 위안화 같은 경우가 다 달러 대비 약세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올라갔지만 이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폭이 좀 제한된 가운데 위안화의 그 역내 위안화가 조금은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인다라면 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어요. 어제도 중국 주식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줬던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저께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가장 그 나쁘게 보고 있었던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뭐 니드햄이라든지 도이체뱅크라든지 여타 투자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는 디램과 낸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을 거다, 안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죠. 관련된 종목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처음에 근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쪽이 반영을 해서 강세로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라면 별로 그렇게 상승할 요인들이 많지 않은 이게 상대적 소외감에 빠진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MSCI 지수 편입 있지 않습니까? 8월 말에 8월 27일 날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 앞두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한 1000억 정도씩은 일단은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